바비가 두 마리. 물까 먹을까? 물까 먹. 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와우. 하나, 둘, 셋, 짜란. 어. 이런 거. 안녕하세요. 에이블리 MD 김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택배를 뜯어보는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름은 뭐니뭐니 해도 액세서리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트렌디하면서도 조금 재밌는 그런 아이템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당연히 에이블리 내에 입점되어 있는 마켓에서 구매를 했고요. 배송이 굉장히 빨리 왔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박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뭘까, 뭘까? 뭐가 먼저 나올까? 뭘까, 뭘까, 뭘까? 바로, 바비 공주 케이스. 따란. 귀엽죠? 바비. 케이스랑, 이 그립톡이라고 하나요? 이거 스마트톡, 그립톡. 이거는 에나스토어라는 마켓의 어썸 바비 휴대폰 케이스 플러스 그립톡. 이게 옵션이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바비 공주 얼굴을 또 붙일 수가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 머리통. 예스. 귀엽죠? 귀엽죠? 바비가 두 마리. 그러면 뭘 뜯어볼까요? 제가 지금 뭐가 뭔지 모르는데 막 뜯고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서 왔는데. 소유 마켓의 초커 레인보우 비즈 목걸이에요. 따란. 따란. 귀엽죠? 여름에 흰색 민소매에다가 청바지 딱 입고 이거 하나 딱 걸쳐주고 선글라스 딱 하나 쓰면은 끝. 다음. 과감하게 쉽게 핀. 따란. 짠짠. 예쁘죠? 핑크 마보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 요새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내추럴하게다가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여기다 하겠습니다.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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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오! 프롬나잇의 하트 목걸이를 샀어요. 따란! 요렇게 왔어요. 아주 많은 포장지를 거치고 나니까 이렇게 명함에 귀엽게 꾸며져 있습니다. 요걸 한번 착용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이런 거 알죠, 여러분? 로망. 이거 약간 다른, 조금 짧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액세서리랑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여름 내내 잘 착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넥스트. 스마일 레시피의 미니. 디즈니 세안밴드에서 미니 옵션을 추가해도 너무너무 귀여워. 지금 제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 핑크 팬츠 입고 있었는데. 와우. 와우. 눈 지우고, 입술 지우고. 이런 거 있으면 세수 너무 하고 싶지, 이거. 응? 너무 귀여워. 이걸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짠. 이것은 무엇이냐. 앱더룸에서 제가 두 개를 샀어요. 팔찌랑 아마 반지 세트를 산 것 같은데, 이걸 다 껴볼게요. 귀여워. 따란. 어때요? 이거 너무 귀엽죠? 아니, 왜 하필 여기다 꼈을까? 이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다 껴버렸네요. 그리고 또 팔찌를 구매를 했어요. 모던 데일리 팔찌라는 아이템이고 이렇게 하트 펜던트가 달려있고 은줄이랑 같이 이렇게 레이어링 되어 있는 건데 여름에 팔찌 하나 있어줘야 돼요. 반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거 안 뜯었는데. 어머, 이거 그거예요.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특이해가지고, 요새 또 이거 많이 사더라고요. 이거 신생아 모자. 체리콘 마켓의 플라워 시스루. 써볼게요. 뭐랄까, 뭐, 피크닉 같은 거 가실 때 좀 사진 찍고 이러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너무 보이는 게 살짝 대머리 같은데, 이거 제가 앞머리를 내리고 써볼까요? 여러분의 재미를 위해서 사봤습니다. 이거다, 이거! 제가 오늘 정말 기대, 엄청 많네, 이거. 이게 뭐냐면요, 타투 스티커예요. 제가 또 팔뚝에 짜장면 같은 점이 있어요. 점을 가릴 수 있는 위치를 맞추고, 붙여. 오! 대박.
아, 탑차하니까 약간 사람이 어깨가 올라가고 있어 보이고 그러네요, 여러분. 저 오늘 이거 다 하고 집에 갑니다. 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거 한번 해볼까요? 곰돌이도 하나 있어줘야죠. 불곰파. 하나, 둘, 셋. 아무튼 너무 괜찮네요, 이거. 자, 다음. 한번 뜯어볼게요. 살짝 묵직합니다. 따란! 인덕 케이스에 에어팟 글리터 하드 케이스. 이렇게 보면 그냥 투명 케이스 같잖아요. 봐봐요. 따란! 글리터. 여기 글리터. 오! 옛날에 이런 거 뭔지 알죠? 이렇게 동그란 거 볼에다가 막 인형 있고 막 이런 거 흔들면은 있었잖아요. 너무 귀여워. 여기다가 또 고리가 또 있어요. 아, 벌써 귀여워. 오! 오, 너무 귀여워.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괜히 또 에어팟 꺼내가지고 뽀시락뽀시락 되고 싶은 그런 사이즈죠. 뭔지 알죠? 마지막은 뭐게요? 바로바로 선글라스. 또 약간 너무 검은 것보다 이런 느낌 알죠? 뭔지. 이런 거 막 이런 거 끼는 그 모델들 보면은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사진 찍잖아요. 타투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이거는 라이티어라는 마켓의 데일리 투명 틴트 선글라스인데 진짜 약간 생각했던 것보다 더 투명해요. 살짝 이제 선글라스 느낌보다는 뭔가 멋내기용 안경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더 오히려 부담이 없는? 이렇게 아까산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이거 쓰고 이런 거 목걸이 착 하고 스웨.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블리에서 직접 구매한 악세 아이템들을 다 같이 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단연코 저는 너무 좋아요. 저 타투 안 하려고요. 원래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스티커로 그냥 이번 여름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아주 작고 이런 소중한 아이템들도 찾아보면은 에이블리 내에 되게 다양하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옷 말고도 이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런 핫한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